이혼이 다 무슨 말이야? 따지고 확인할 일 없으면 찾아오지도 않지. 돈 때문에 한 거지?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저 합치는 거지? 위장 아니고 진짜로 한 거야. 왜? 네 아버지가 오해받은 것 때문에 그래? 아버지는 나도 의심했는데 뭐. 너 일 나오면은 애는 어떡하고 있어? 보모 구했어요. 내가 그렇게 걱정되면 집에 와서 애나 좀 봐주던가. 나도 저 일이 있어. 안 그래도 너한테 그 얘기 하려고 왔는데. 월급 드릴 테니 우리 집으로 들어와요. 아이는 시간 될 때 봐줄 수 있지만 같이 살 수는 없어. 왜? 시댁 외면하고 얻은 집을 내가 어떻게 들어가? 엄마까지 의리타령이야? 기찬이랑 똑같네. 희정아. 출근 시간 다 됐어요. 희정아. 방금 만난 아주머니는 어떻게 아는 사이야? 대표님이 어떻게 알아요? 가은이 레스토랑 참모 아줌마잖아. 지난 추석 때 보니까 가은이랑 한 집에 같이 살던데. 왜? 정말이야? 금가은네 집에서 일해? 거기서 같이 살아? 며칠 신세졌는데 니를 알고 나서 바로 나왔어. 엄마까지 왜 이래 대체? 왜 앞에 그 집이야? 기찬이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집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. 3년이나 고맙게 일한 집이야. 3년이나? 그래서 그렇게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구나. 금간이나 주방에 나란히 서서 내 얘기 속닥거렸어? 어쩜 그렇게 시집을 뗄 수가 있어? 가은이는 내가 누군지도 몰랐어. 내 처지가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으니까. 너한테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오늘 말하려고 왔던 거야. 왜 하필 이영진한테 들키냐고. 날 왜 이렇게 망신해 주단 말이야. KBS